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월 13일 0시 13분경 인천의 한 모텔 앞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기 아빠가 아기 가슴 아파 그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아기 보니까 팔다리 끝으로 약간 멍든 것처럼 청색증이 보였고 아기 코 쪽에 출혈이 보였어요. 아기의 이마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면 그 뇌출혈 상태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의식은 없고요. 이틀 뒤 아이 아빠는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화가 나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아이 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걱정됩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들은 다른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없으면 그런 일 없었잖아, 계속. 이 엄마 체포해야 한다, 긴급 체포한다, 사기죄로 구속돼야 한다. 아빠보다 일주일 앞서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니, 엄청 착해요. 둘 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못되고 막, 어? 거짓말하고 막 저거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중에라도 전화했거든. 이렇게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그러면서 테레비에 나올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안 도와주면 내가 그러면서 만약에 테레비에 나오는 일이 생기면 나 가만 안 있는다고 내가 이랬거든. 지난 2월 한 아이가 모텔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달 뒤 이 아이는 모텔방에서 머리를 다쳐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빠였는데요. 지난달 13일 아빠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옮겨 다니며 살았던 모텔의 주인들은 오히려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네, 현장에 간 저희 제작진 역시 비슷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우선 사건이 벌어진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모텔. 부부는 사건이 있기 3주 전 이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두 살 된 아들 그리고 생후 2개월 된 딸과 함께였습니다. 여기 모든 애들 다 짐. 이 다 짐들을 쓰고 네. 그 바닥에 약간 노란 이불 있잖아요. 네. 여기다 깔아놓고 여기에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아마 극간단히 여기다 재고 큰애는 여기서 같이 바닥에 잔 것 같아요. 모텔 주인은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제작진을 지하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이제 증거가 이게 여기 이식 이렇게 다 넣어놓고 분유를 다 넣어놓고 얘를 먹였다고 요 분유 이거 다 먹다가 이제 접병 먹다가 마지막으로 다 들어간 것도 있고 4월 2일 날 아, 분유 수첩이라고 써가지고 몇 시에 먹였다 몇 미리 먹였다 네 다 했어요. 애들 막 깐깐하게 분유를 먹인 시간과 양을 빠짐없이 기록할 정도로 아이들을 챙기던 엄마 아빠였다고 합니다. 미처 챙겨가지 못한 엄마의 휴대전화 속엔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이게 둘째고 어머 이게 엄마야? 네, 엄마, 엄마. 너무 어리다. 애기네. 아직 청소년 티도 채 가시지 않은 어린 부부. 큰 소리 한번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밖에서 복도에서는 안 들려도 위층, 아래층에는 들려요. 애기가 울고 무슨 일이 생기면 끙끙거려요. 인터폰 와요. 왜 여기 모텔에 애기 있냐고 이럴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었고 또 내가 애기를 봐줄 때도 애기가 뭐 멍들었다든가 구타당했다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맞은편 모텔 주인도 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모텔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한 번은 그런 애들이 행동 뭐 이런 거 나쁜 건 없어요. 인사성은 밝고 남자들 그러고 엄마도 너무 착해요. 인사도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사장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애기가 저희 집에 한 달이 있었거든요. 유흥업소가 밀집한 모텔촌. 부부가 이 골목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 돌도 안 된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작년 한 6, 7월인가 비도 많이 오고 더울 때 하여튼 6월 말인지 그렇게 와서 하루 있다 가고 또 와서 또 가고 또 한 이틀 있다 또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왜 왔냐고 집이 없어? 내가 물어봤지. 걱정돼서 애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집이 없나 왜 자꾸 와? 내가 여행 왔어요 이렇게 할 핑계 대더라고. 여행 왔다고 그래서. 그 뒤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모텔에 드는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까지 굳이 오는 거는 우리가 좀 싸니까 시설도 좋지 않고 싸니까 오는 거지. 주말에는 만 원을 우리가 더 받아 3만 원밖에 안 받고 근데 저기 오늘 방값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3만 원이라고만 안 오고. 한 달치로 계산하면 숙박비가 싼데도 부부는 늘 현금으로 그날그날 계산했습니다. 그 남자애가 여기서 저녁에 일을 나가요. 근데 뭔 일을 하면 그게 뭐야? 분류 택배 이거. 여기서 안성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애가 와요. 한 9시쯤에.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그러면 사장님 아 대충 해요. 여자애가 2만 원 줘요. 그러니까 일을 안 나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배달 같은 게 여기서 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다 보이잖아요. 207호. 아, 그렇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예. 누가 왔다. 배달했다. 근데 그런 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 가족은 모텔뿐 아니라 찜질방에서도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 어디 찜질방 같은 데인가? 찜질방 같은 데. 네, 9월에 찜질방. 찜질방 전쟁했고 있다. 이들이 갔던 곳으로 추정되는 찜질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텔촌에서 멀지 않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영업 중인가요? 지금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들을 본 사람은 없을까? 젊은 부부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빨간 유모차 밀고 다녔었고요. 혹시 유모차 본 사람 있어요? 빨간 유모차? 보고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하은아 사장님 부인이시거든요? 네. 전화. 수소문 끝에 찜질방에 근무하며 이들을 봤다는 직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랑 애기 아빠랑 애기랑 왔는데 이게 그 문이 없다고 그랬나? 그래서 여기 재워줄 수 있냐고. 사우나가 2월 달까지 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한두 달을. 근데 엄마가 임신을 한 것 같았어요. 저희가 CCTV가 보여요. 그 찜질방. 네. 아빠가 애기를 굉장히 잘 데리고 놀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내 생각에는 임신도 했고. 찜질방이 문을 닫은 올 2월. 가족은 다시 모텔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모텔 사장님한테 그러더라고. 사장님 그 애기 둘인데 보셨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애기가 둘이 하나밖에 없잖아. 유모차 하나 데리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모텔에서 애 낳았어요. 모텔에서. 모텔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 사실일까? 그 여기서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출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 임신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옷이 좀 뚱뚱한가 보다 했지. 겨울 옷 입고 있는데. 유모차가 있길래 걔네들이 왔나 보다 했는데 한 10시 넘어서인가? 119 같은 남자가 두 명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무슨 일이에요? 왜 왔어? 그랬더니
출산했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출산이래? 엄마 웬일이야? 그러고 나는 이제 마스크 쓰고 올라갔지. 같이 그랬더니 형기 옆에 애기 엄마랑 우리 까오니까 안서 숨기고 있더라고. 애기를 그냥 막 물고 그 뭐 양순지 그거 뒤집어 쓴 거가 최고선 애기 막 물고 있더라고. 왜 하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애기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그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밑에 이제 타월로 깔아놓고 네, 애는 출산돼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탯줄만 그 결찰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애 아빠한테 다니는 그 산부인과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이 엄마가 이송됐다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아파부터 제가 나왔다. 지금 밑으로 지는 집이 여러분이 빌렸었거든요. 주소 지금 주소지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알려주신 주소 전화했어요. 그때마다 주소만 전화하면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 전부터도요? 계속 다녔던 건지? 네. 아, 계속 다녔었던 건지. 아, 전기예요? 네, 초기부터 계속 다니셨어요. 종기 진료는 꾸준히 잘 받으셨어요. 아니 뭐 앞으로 갈 데가 있냐 아 원장님 그런 물어보셨는데 엄마가 원래 살고 우리 집으로 가야죠 막 이렇게.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실려간 병원에서 엄마는 모텔이 아니라 집 주소를 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데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 집으로 가야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동안 집 대신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던 걸까요? 네, 저희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남긴 부부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를 낳은 모텔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촌. 모텔에서 차로 채 5분이 안 되는 거리에 부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벨을 눌러봐도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앞엔 등기 우편을 찾아가라는 안내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왔었고 서울서부방. 부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여기 혹시 입시 보신 적 없으세요? 나갈 때 서울 때였어. 장례 나가실 텐데 주인님은 방실 안 좋은데 나갈 텐데 방실을 애기를 사무장에 사다 넘어가지. 그 애기를 넘으면 그 정부에서 그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가면 보겠다. 기다려라 그랬는데 뭐 그 자주 찾아온 것 같고 그러니까 얘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가야 돼.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부부는 짐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부부가 전입신고를 한 건 지난해 10월. 그때 도움을 받을 순 없었을까? 그때는 사실 주거지가 일정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일도 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이긴 사각지대였지만 뭐 직접적으로 바로 뭐 아기를 시설로 보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지금 수급자 신청되어 있는 거 보면 주거급여만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거급여라고 하면은 월 어느 정도를 받는 거예요? 15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주거급여는 이제 다른 급여랑은 다르게 부양무자 소득이나 재산 안 보고 오로지 그 가구에 대한 소득만 보는 부분인데 이것만 신청하고 생계와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부양무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를 하던 중 친정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딸과는 연락이 끊겼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제작진을 만나기 전까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행태에 좋은 그냥 우리 집에서 태워서 놓고 나도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 너무 뭐 진짜 내 집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제가 살고. 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지난 1월 빌라에서 나오게 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희네들 애들이 자꾸 고발하고 니기네한테 가라. 뭐 여기서 왜 붙어가 사냐. 너네 세 명 나가서 살지 왜 붙어가 사냐. 겨울에 추운데 이럴 때 추운데 몇 번 쫓겨났어요 너희한테요. 나가갖고 어디서 사는 거 열 적도 모르지. 제 아버지한테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지네 아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진짜 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는 김 씨네 가족. 수소문 끝에 이 집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지인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 얘는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인인데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얘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정신지체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애한테 많이 쏟아냈어요. 표현이 좋아서 야단이지 거의 이렇게 구박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밖으로 돌다 보니 그냥 자기 잘해주는 남자 만나서 그렇게 여기까지 살은 거죠. 제가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남자한테 니네 집은 부모님 계신데요. 근데 연락 아는 데가 3년이 된대요. 그래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여자하고 지금 좀 장애 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그걸 반대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뭐라 할까 나이가 22인데 한 뭐 16살 그 정도 되나. 엄마의 장애는 어느 정도인 걸까. 엄마는 지적 장애가 예. 어느 정도로 있는 거예요? 이제 장애가 개편이 되면서 등급이 없어지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만 구별이 되는데 심한 장애로 심한 장애 분류가 돼요. 갈 곳이 없었던 이들이 향한 곳은 결국 모텔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애 엄마가 사장님 갈 데가 없어요 해가지고 그럼 친데 어떡해요? 오라고 했어요 일단은요. 품엔 태어난 지 열흘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기저귀도 갖다 주고 뭐 분유 같은 거 반찬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옷이 없어요 애들이. 여기다 전입시 뭐 해도 되냐고 복지선 해주시라고 그럼 방을 구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 무렵 남동구청에서도 이들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소지에 갔다가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서울 5일에 경찰에 문의 요청했고요.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강북평에 있는 모텔에 있다고 모텔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이랑 저희 직원이 갔고요. 그런데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은 엄마를 현장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엄마 김 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들으면 엄마는 바로 데리고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놀랍죠. 엄마 그렇게 사기쳤다가 얼마나 사기쳤다니 그렇게 그것도 진짜 장애자가 무슨 사기쳤을까. 엄마가 체포된 다음 날 모텔로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고 합니다. 남동경찰서에서 네. 씨 가족이 왔는데 엄마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 안 갚아 가지고 그래, 조금 빌린 게 10만씩 빌린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누가 많이 주겠어요? 친구가 누가 10만씩 주겠지 그냥. 지인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1,15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둘 있는 걸 보고도 경찰이 데려. 네, 그러니까 애 아빠가 애 갖고 범 쪼갖고 있더라니까 그 방에서 말도 못하고. 수배자를 지금 확인했는데 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면 저희 직무유기죠. 일단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이라는 원칙 안에서 네. 저희가 일단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엄마는 어떤 이유로 지명수배까지 된 걸까.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착각될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 안 계시고요. 담당하시고 계신 형님 관련해갖고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갖고. 저희가 흑산 전달에 대한 상당히 워낙 많아서 그래서 한번 간다고 확답을 드리시는 것 같고요. 엄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4월 23일 구치소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제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친구한테 빌렸는데 제가 갚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재판에 원래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참석을 못해서 일은 하고 싶긴 했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애가 둘이나 있어서 남편이 야간 택배하고 거의 주말 빼고는 매번 야간 택배 뛰고 와요. 거의 매일 나가고 끝나고 애기들 봐주고서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아침에 들어오면 서너 시간 자고 또 다시 나가고 저희 남편은 애들을 소중히 잘 사랑해주고 생활은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갔다 오면 그냥 생활하고 지명 수배가 된 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서였습니다. 출두하라고 연락을 들었어도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숨어버렸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상의할 어른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그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이렇게 위축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처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못해요. 엄마가 구속된 후 아이 아빠는 홀로 모텔방에서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애기 엄마 구속되고 딱 두 번 나갔다 온 게 와이프 면회 한 번 갔다 오고 애기 병원 한 번 갔다 오고 그런 곳은 안 나가요. 애들 때문에 절대 밖에 안 나가.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아빠가 일을 못하자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뒷날인가 뒷날인가 친구를 불렀더라고. 남자친구를. 네. 금요일날이었어. 금요일날. 도와주려고 불렀나 봐. 혼자 있어 힘드니까. 주말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가 떠난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나온다. 여기 신청. 아이는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아빠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분간 아이들을 맡아줄 시설 입소를 9시간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아동은 우선 시설, 또 한아동은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제 다 이제 섭외를 해서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걸 이제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만나서 관련된 걸 같이 다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저희도 딱 출근해 보니까 네, 어쨌든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러기 전에 아마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다면 하여튼 그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처 없는 고단함 속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어린 부부. 어느새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신기하지. 내가 20살에 가져서 21살에 낳고 22살엔 둘째까지 가져서 놀랬어. 나의 소원은 여보가 건강하게 있는 거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힘내, 곁에서 응원해 줄게. 모텔을 전전했지만 함께였던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빠는 구속됐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엄마는 여성 쉼터로 갔습니다. 큰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고요. 아기는 병원에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이 아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언론 최초로 아이 아빠의 심경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 자식이고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키워야 하니까 걱정되면서도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체포된 후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이번 일을 깊이 후회하면서 아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해도 아빠가 저지른 행동은 아동학대가 분명하고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 가족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들 가족과 비슷한 처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거의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민간단체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신 연령을 살펴보면 만 18살의 아기를 가졌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청소년 부모 35%가량은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들을 돕고 있는 한 민간복지단체. 5월 21일 출산이라고 하셨나?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 집이 없어가지고 이산가족이 돼 있네, 지금. 애기 아빠랑 같이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어떻게. 5년 전 한 미혼모 캠프에서 청소년 부모들을 처음 접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고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버린 어린 부모들의 실상은 심각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친구도 아기 아빠하고 같이 이제 출산을 결정을 했고 부모님한테는 가정학대로 인해서 폭력이 너무 커서 집을 나온 상태였고 저희가 갔을 때 7개월 된 임산부였는데 그 은박도짜리 이불이 없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또 노숙하는 친구들, 찜질방에서 전전하는 친구들. 집에 갔는데 아기가 나와 있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주방가위로 탯줄 뚫고 말고 있는 아이들 60% 정도는 아 오늘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내일은 뉴스에서 보게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위험도요. 이달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17 미성년 부부. 임신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엄청 많은 시설에 다 연락을 해봤어요. 뭐 보육원, 자립원, 미혼모 시설 다 연락을 해봤는데 보육원은 뭐 아기 입양처를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미혼모 시설은 이제 아기 아빠랑 떨어져야 되니까 받아준다는 데가 없었고 일단 미성년자는 집 계약을 해주는 곳이 잘 없어요. 임신 5개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 없는 임신은 무거운 현실이 됐습니다. 네, 거의 밥은 못 먹었어요. 가끔 생기는 라면 있으면 그날은 정말 감사한 거고 거의 못 먹고 물이나 주스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사실 그때는 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제가 밥을 못 먹고 산다는 게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나가게 돼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써주는 곳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언제인가? 처음 밭 찍었을 때. 6주 정도 됐을 때예요. 애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작아지고 줄어들죠. 출산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우려고 했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정도 드는 것 같고 보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키우자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좀 가졌을 당시가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네. 중학교 3학년? 네. 솔직히 아빠는 수술 전날 알았고요. 엄마는 제가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입원할 때 동의 필요해가지고 그때 아셨어요. 한 출산하기 일주일 전. 17에 엄마가 됐습니다. 이건 발도장 찍은 거고요, 은일이. 집에선 입양을 보내라 했지만 34주 만에 나온 작은 생명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있는데 아기가 진짜 거짓말로 이만한 거예요. 전체가 처음에 병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길면 일주일이라고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신 6개월이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준비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위태로운 아기가 철부지 엄마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아픈가? 그래서 좀 미안.
부서질 것처럼 작았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은율이. 아빠 손. 은율이에겐 2년 전 아빠도 생겼습니다. 아빠는 올해 20살. 애가 어린데 이게 제 손 잡고 있으니까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문제인가 싶었죠. 무서워요, 저. 아니 아빠 믿어. 한번 간다. 안아줘. 알았어, 아빠가 안아줄게. 여기 잡아줄게. 팔, 팔 뻗어 위로. 아파, 아파. 팔 뻗어. 하나, 둘, 셋, 넷. 예진 씨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떨어져 살았고, 유일 씨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잡아, 다시 아빠가 잡아줄게. 형은 할머니, 둘째랑 셋째는 아빠한테 갔어요. 그 엄마가 가기 전에 진짜 딱 기억나는 게 딸기 우유랑 생크림빵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다고 그거 일어나면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거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잤던 걸로 기억나요, 저. 그리고 또 일어나는데 옆에 할머니 있고. 엄마를 좀 기다렸었어요, 그때? 많이 기다렸죠. 할머니 댁에서 몇 개월, 그리고 이모 집에서 몇 개월. 그러다가 그 쉼터로 넘어갔어요, 제가. 따뜻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은율 엄마는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고 아빠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엄마는 여성 쉼터의 공동 작업장에서, 아빠는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맛있어? 어때? 아동 양육비나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 한부모와는 달리 청소년 부모에겐 아직 이러한 지원이 없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원룸, 원룸, 1.5룸, 투룸, 투룸 여기가 이제. 그게 몇 년 동안 6번 이사한 거죠? 2년 동안. 지금 저축하고 있는 돈은 좀 있어요? 없어요. 제가 20살 되기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일 바로 잘렸어요, 코로나 시작되고서. 그래가지고 진짜 일 잘리고 나서부터 되게 어려웠는데 집에 꽤 많이 들어가요. 월세가 30이고 적금 할 돈이 남지를 않아요. 생활고와 주거 불안은 예진 씨 부부와 같은 청소년 부모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청소년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못했고 61%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임신 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도 보호와 돌봄과 보살핌, 지원이 여전히 필요해요. 자기들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부모가 됨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어떤 대상이다. 5살 유빈이. 예은 씨가 고등학교 1학년 17에 낳은 딸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한창 또래와 어울릴 나이. 낳기로 결정하고서도 처음엔 막막하고 겁이 났습니다. 아기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여기가 코고 여기가 눈이거든요. 이 입체수험 다 찍고 나서 그런 마음 든 거를 다 잊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친엄마랑 100일에 떨어졌어요. 원망이 많이 컸어요.
친엄마에 대한 나아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거. 저는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자 약속했던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자 180도로 변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좀 어떤 사람이었어요? 더 아기 낳고 나서 조금 변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악마로 변한 것처럼 폭력적이었어요. 칼을 바닥에 던지고 저랑 애기랑 그때 맨발로 그냥 뛰쳐나왔었거든요. 그냥 모텔에서 핸드폰도 없이 숨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아이 아빠의 가족들은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친정도 도움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홀로 엄마가 됐습니다. 아빠? 지금은 미혼모 시설에서 마련해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6개월 후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수급비 들어오면 막자같이 저축하고 그렇게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애기 키우면서 돈 모으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렵더라고요.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고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도 곧 졸업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취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만삭 8개월 때까지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졸업장만 따려고 이학 물고 다니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몸이 온전치 않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다시 다니고 싶어도 애기 볼 사람이 없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학교 다닐 나이에 저는 아기 뒤를 메고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때 정말 많이 참 힘들었어요. 선진국에선 정부가 청소년 부모를 돕습니다. 아일랜드는 정부 산하에 10대 부모를 위한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임신을 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엄마가 공부하는 동안 아이는 국가가 돌봅니다. 미국은 1996년부터 간호사 가족 파트너십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임신부터 자녀가 두 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 부모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을 살피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청소년 부모의 취업률은 두 배 증가했고 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6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청소년 부모를 지원했더니 1달러를 투입할 때마다 $5.17가 다시 되돌아왔다 보상으로. 이게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꿰뚫어 보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 가족이 그야말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의 평범한 가족의 궤도에 무사히 올라온다, 안착한다. 근데 그것이 이 가족에게만 이로운 게 아니라 전체 사회에 이롭다라는 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지금 사실은 펼치고 있는 것이죠. 국내의 한 민간단체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17 동갑내기 부부에게 가장 시급한 건 주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고시원에 가셨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애들한테도 냄새가 많이 났었고 애들도 잘 식지를 않으니까 그 추운 데서도 그냥 슬리퍼 하나 그냥 맨발에 신고 옷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걔네들도 중요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기는 일단은 자기가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는 이상은 모든 아이들은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나올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팅 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가 있어야 구청의 지원 대상자가 되고 각종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전세금과 월세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가까운 또 지금 당장 출산에 임박한 것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이거 봐요. 이곳에서 지내는 2년 동안
주 1회 전담 선생님이 방문해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밥 짓는 거 이제 쌀 씻는 거부터 해서 가르쳐주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청소하는 거 그리고 또 청소를 하면 어느 시간에 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조차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다 가르쳐주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쌀 씻는 것도 몰라 쌀 씻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저희 아들 중3인데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웃이고 어른이고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알기도 낫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처럼. 또 하나 신경 쓰는 부분은 가계부. 월세와 공과금 체납과 같은 재정관리 미숙에서 오는 양육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채가 있는 아이들은 부채를 먼저 갚아야 생활의 안정이 오기 때문에 부채 상황에 따라서 협의해서 뭐 3인 가족이면 15만 원, 4인 가족이면 일주일에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요. 월만 평가는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줍니다. 아이들 발달에 중요한 초기 2년 동안에는 병원에도 동행합니다. 병원들 막 전문적인 얘기 들으면 저희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꼭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둘만 있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걸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뭔가 더 편안해지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위기는 작은 빈틈에서 시작됐습니다. 모텔 출산을 했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100명, 1000명 중에 모텔에서 출산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희가 심각하게 불을 켜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의 구속 과정이 있어서도 주 양육자인 엄마가 2개월 된 아기를 놓고 구속돼 했을 때 이 아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그냥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살피고 좀 체크하고 저희 같았으면 저희 돌봄 선생님 가시든지 안 되면 마음 쉽더라도 저희는 불러서 보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기가 안전이 확보되고 저희 눈으로 확인돼서 아, 이 아기가 안전할 수 있구나 하기 전까지는 개입하고 있어요. 저희는 발을 들여놓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들을 뭐 저희가 어떻게 개조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러려고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기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아기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일단 사고치는 맞죠.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원하지 않은 임신을 사고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잘 키우고 있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쿨하고 멋있고 약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남자들 앞에서 기 죽지 않는 애가 됐으면 좋겠고 상처받지 않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시설에 있어서 못해본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냥 가족 사진 이런 거 찍는 것도 해보고 싶고 놀이동산 그런 것도 가보고 싶고 많이 해주고 싶어요. 철부지들이 저지른 사고,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애는 낳아서. 저희가 만난 청소년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어리고 가난하단 이유로 모텔을 전전해야 했던 가족의 고통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반복돼선 안 될 겁니다. 사회에서 고립된 청소년 부모들을 찾아내 이들의 손을 잡아준 건 스스로를 동네 아줌마라고 부르는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돈도 주고 키워도 주겠다면서 온갖 화려한 출산 정책이 쏟아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먼저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 아닐까요?